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앞에 보이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 뒤로 보이는 야산인데요. 야산도 전체 면적은 아니고 150평으로 분할된 한 필지의 임야입니다. 지적도상에서 위치를 표시해보면 빨간색 별이 저희 촬영 위치이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주택의 위치, 그리고 동그라미 뒤의 경계라인이 소개드릴 임야의 위치이겠죠. 나무가 높게 자라있어서 이거 바짝 서있는 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나무만 없으면 산 같지도 않은 산축에도 못 낀다는 거. 저는 이 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 방향으로 700m 전방에 2차선이 있는데 그 2차선과 대로를 통해 주행 7분이면 동충주 IC, 20여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탁 트인 남쪽 방향을 보시는 중이신데 저 멀리 관무봉이 보이고 길 아래엔 하천이 흐르고 있네요. 이쪽 방향으로 300m를 진행하면 8m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오는데 이쪽도 동충주 IC와 산천면 수지지로 연결이 됩니다. 잠시 후 임야의 코앞까지 가볼 건데 먼저 지적도를 보시면서 설명부터 드리고 갈게요. 보시는 것은 좀 전 보신 임야의 전체 지형도입니다. 한 필지 임야를 바둑판처럼 아주 조각조각 분할한 것이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확 나죠. 기획부동산은 서민이 피와 땀을 쩍쩍 빨아먹는 거머리만도 못한 존재들인데요. 자르는 김에 도로용지라도 내가면서 잘라놓든지, 암튼 아주 김땡땡 최땡땡만도 못한 것들이죠. 혹시나 기획부동산에서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당하지 않으시려면 전화 3통이면 됩니다. 투자 권유를 받은 지역의 114를 눌러 무작위로 아무 공인중개사나 안내를 받아 3통의 전화만 해보는 겁니다. 제시받은 가격이 적정 가격인 것인지, 부동산 호재가 정말 있긴 한 것인지, 향후 환금성에 걸림돌은 없을 것인지, 전화 3통화로 3가지 포인트 체크하고 난 후 투자하셔도 그 땅 어디 도망 안 간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암튼 오늘 소개 임야의 소유주도 기획부동산의 피해자인 셈인데요. 소개 임야를 18년 전인 2005년에 생짜 같은 돈 4천만 원을 주고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2023년이 4천만 원도 큰 돈인데 2005년이 4천만 원은 말해 못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기획부동산에 당한 웬만한 토지들은 매매를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토지들인데 이 토지는 엄두는 낼 수 있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어떤 엄두를 내볼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적도를 확대해 봤고요. 이 한 필지가 오늘이 소개 임야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603-36번지이고요. 지목 임야의 면적은 150평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2,645원으로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준보전산지네요. 임야의 남쪽 80여 미터 전방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로부터 60m가량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지로 진입하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국가 소유입니다. 진 파랑색으로 표시된 라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요.
연파랑색 라인은 임야의 지하로 매설된 농수로인데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초록색 라인은 세멘트로 타설된 농수로가 있는데요. 임야가 맹지를 벗으려면 아무래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핑크색 라인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겠죠. 사전에 사용 승낙 가부를 확인하고자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검토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용 승낙 여부가 깜깜이인 상태에서 임야의 매매가격을 평당 20만원으로 정하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 임야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임야의 입구로 가보실까요? 앞에 보이는 주택이 진입로로 사용 중인 이 포장도로는 국가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반듯한 커팅선을 보아하니 상수도가 인입된 듯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18년 전 계획부동산으로부터 4천만원에 사서 현재 3천만원에 팔고 싶은 150평 임야를 보러 가는 중인 겁니다. 항공사진으로 볼 때 주택이 시작되는 직전 라인까지가 도로부지이고 이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임야의 맹지를 면해야 하는 거겠죠. 덤불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임야가 내려와 끝나는 지점에 동서로 세멘트 타설의 농수로가 있는 거고요. 농수로 뒤, 위의 임야 150평이 매매 대상 필지가 되겠고요. 임야의 남동에서 서북의 총 길이는 29m이고 동북에서 남서의 평균 길이는 18m 정도가 되네요. 임야의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듬성듬성 보이고 대부분 잡나무들로 우거져 있고요. 커다란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높아 보일 뿐 항공사진에 등고선도 표시가 되지 않는 야산입니다. 지금까지 면적 150평에 평단가 20만원으로 3천만원에 매매하는 분할된 임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사용 승낙을 득할 수 있는 유능하고 용감한 분께서 소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마도 이 임야 차지하고 나서 다른 수십 필지의 임야를 내 마음대로 수익 사용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요. 무주 공산. 애매모호하지만 맹지를 면한다면 쓸만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603-36번지에 위치하고요. 현지 상태 맹지의 야산으로 계획관리적이네요. 지목 임야에 면적은 496제곱미터로 150평입니다. 농어촌공사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맹지를 면할 가능성 있고요. 맹지를 면한다면 정남향의 전원주택지로서 나쁘지 않네요. 평당 20만원으로 희망 매매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